한국 방산의 발목 잡기의 혈안이 된 독일의 마지막 발악마저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한국 자주포의 수출을 방해하던 엔진 문제가 완전히 해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독일은 중동 등 분쟁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 자국 무기가 수출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해왔고, 이 때문에 독일산 부품을 사용한 무기 체계들의 수출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UAE는 수출이 완전히 무산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 K9 자주포의 수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독일 엔진을 사용하던 K2 전차 역시 언제든 국제사회의 외교 문제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K9에 국산 엔진이 장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집트로 수출되는 K9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를 연말부터 이집트에 공급할 계획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조율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국산 엔진에 대한 출고식을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에 2주 남짓한 시간 만에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타국에서도 한국 기술에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제 이집트는 겨우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한국산 엔진을 탑재한 K9의 공세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주포 엔진 국산화가 불러올 한국 방산의 수출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껏 K9 자주포의 수출에 발목을 잡았던 문제는 단 하나, 독일산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파워팩 문제로 인해 K9 자주포에 탑재하는 엔진을 펜저하우비츠 2000과 동일한 MTU MT881 KA500을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이는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다는 이유로 그 어떤 나라보다 무기 수출에 민감한 나라인데요. 독일은 과거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자국 무기가 분쟁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동 지역으로 무기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분쟁 위험을 명분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UAE는 한국산 자주포 도입에 가장 먼저 관심을 드러낸 중동 국가였지만 독일의 반대로 도입에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 독일이 2년 넘게 무기 판매를 금지했던 튀르키예에 약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공급을 승인하면서 과거보다 태도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독일 무기의 중동 금수 조치는 언제든 다시 무기 수출을 방해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던 한국은 완벽한 국산화 성공과 일말의 수출 제약마저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 단연간 엔진 국산화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무려 750억 원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18문으로 구성된 K9 대대 한 개를 창설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탄생한 엔진이 SMV-1000 엔진입니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SMV-1000 엔진은 독일의 MTU사의 엔진과 동일하게 1000마력의 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TU사와 큰 차이 없는 출력으로 인해 K9 자주포의 강점인 기동력과 작전지속 능력과 같은 성능 저하를 우려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 SMV-1000 엔진은 해외 선진업체들의 동일 출력대 엔진과 비교해봐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엔진 국산화는 2022년 이집트와 체결했던 K9 패키지 수출에도 순풍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는 이집트와 K9 자주포 200문을 비롯하여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K11 사격지휘 장갑차를 공급하는 2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의 공급 계약 역시 독일 엔진의 수출 승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 차례 벽에 가로막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이 개발되면 해당 엔진을 수출 공급할 K9 자주포에 탑재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이집트와의 수출 공급 계약 체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한 기간보다도 1년이나 빨리 1000마력급 SMV-1000 엔진이 개발되었고, 1285억 원 규모로 엔진 조립체 물품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집트와의 무기 수출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업체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K9 자주포에 SMV-1000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며,
이집트에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가 중동 수출에 대한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집트 국영 기업들과 미팅을 갖고 SMV-1000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또한 국산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흔히 현지 생산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국가에만 많은 혜택을 넘겨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무기 수출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것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과정입니다. 수출국은 자국에서만 생산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통해 제품의 납기일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되는 부품들을 통해 각종 라이선스 비용을 챙겨갈 수 있어 경제적 이익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된 부품의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각 부품마다 기존의 라이선스를 가진 나라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산화율이 높아야만 대규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것은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수출 경쟁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국산 엔진으로 교체된 K9은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국과 수입국이 곧바로 수출 조건을 협상하면 되기 때문에 국산 엔진은 이집트 이외에도 K9의 추가적인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게다가 국산 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일 엔진에서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당연히 독일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체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독일과의 계약 관계라는 변수로 인해 언제든 엔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변수는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자주포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가격의 단가가 하락하고 이를 통해 K9 자주포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K9 자주포는 우월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극한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155mm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전략적으로도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 조건에서 한 대라도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당 가격이 하락한 K9은 우리 대한민국과 수입국을 가리지 않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자주포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다시 말해 군 전체의 화력 증대로 이어지는 장점이 됩니다. 게다가 K9의 국산 엔진이 이집트로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점과 방위산업의 성장 이외에도 한국에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국산화는 그저 자국 방산 무기의 성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조차 최근 국산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윌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미국의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우려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국제방산시장에서 중국의 소재, 부품,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미국이 과도하게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중국은 방산무기를 만들기 위한 자원의 대다수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과 미사일에 필요한 반도체마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방산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산 제품 개발의 필수적인 히토류도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흑연 등도 60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결국 일부 소재와 부품에 중국산의 지분이 높다는 것은 언제든 중국이 이를 이용하여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의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방산업계의 문제 그 이상으로 자유진영 전체 제조 기반을 약화시킬 거라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방산무기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세계 최강이라 평가를 받아오며
국제방산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마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만큼 한국도 K9 자주포의 엔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K9 엔진의 국산화와 이집트 진출은 우리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더욱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그 초석이 될 것인데요. 완성도 높은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확장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5일 K2 국산 파워팩 영상입니다. 지난 9월 20일 사업분과 위원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방사청은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 장착안을 결정하고야 말았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요. K2 전차가 개발된 이후 파워팩 개발에 매진한 20여 년의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 중이라는 한국 전차, 실제로 K2는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에 성공했으며 루마니아와 이집트, 인도, 슬로베니아 등 세계 곳곳에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K2 전차가 잘 팔릴수록 K2 전차의 성능을 부러워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산 전차의 시작은 미국 기술진이 가르쳐준 단순 조립 과정부터였습니다. 지난 1981년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K1 전차 역시도 설계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모두 미국이 담당했으며 대부분의 부품 역시 미제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2 전차로 전통적인 전차 강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K2 흑표는 현재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자랑하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물론 라인메탈이 공개한 신형 4세대 전차 KF-51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KF-51은 레드백이 자랑하는 센서 장비인 아이언 비전을 뛰어넘는 우수한 차세대 센서로 중무장했으며 무엇보다 이전까지 개발된 모든 전차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의 130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KF-51 판터야말로 진정한 4세대 전차라 평할 정도인데요. 이런 판터와 K2가 같은 비교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의 K2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완전히 압살했다는 뜻입니다. 유럽 대다수 국가가 K2 전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는 단연 러시아입니다. 특히 전차의 규모나 성능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군에 대적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자국의 전차 전력을 공유한 상태이며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전차 전력엔 더욱 큰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전차 전력을 메꿔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국가가 독일산 전차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토의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제대로 된 군사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전차를 도입한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이전처럼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한다면 러시아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자국의 안보를 방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이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이며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구입하고 러시아와 전차전이 일어났을 때 겁쟁이처럼 러시아의 설설기는 독일이 전차 부품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비싼 돈 주고 도입한 레오파르트 2는 작전을 수행하다 고장나도 전혀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레오파르트 2가 아무리 K2 전차보다 검증된 전차라고 하더라도 독일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먼 나라인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K2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이 우수한 생산성과 저렴한 단가, 그리고 동등하거나 우위인 성능에 결정적으로 독일과는 정반대의 우수한 서비스가 추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의 도입으로 현지 공장까지 건립 중이니 전시에도 부품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부품 부족으로 고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장점이 맞물려 전차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차 3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시작부터 국산화를 계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방사청은 K2 전차의 개발 단계부터 파워팩 국산화를 꿈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산 파워팩을 통해 완전한 독립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갖추려 했지만 독일산 부품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정부는 엔진과 변속기 개발의 마중물로 각각 488억과 4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개발에 성공한 국산 파워팩의 성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K2 전체에 사용될 1500마력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기준은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인데 이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산 파워팩의 사용을 승인하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K2 전차의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도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K2 흑표 전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독일의 파워팩을 사용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신뢰성 있는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산 부품 의존은 국방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늦추거나 중단할 경우 한국은 자체 전차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독일은 중동 등 제3세계 수출에 딴지를 건 사례가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도 수출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독일 파워팩의 가격 때문에 K2의 생산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 협상권을 독일이 갖고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대한민국이 기술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 협력에 많은 불만을 보였습니다.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파워팩을 지속해서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기술이 독일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일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고성능 파워팩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파워팩 문제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지연이 있었고 그동안 K2 전차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진과 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국산 파워팩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대에 들어 자국산 파워팩이 탑재된 K2 전차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과 불만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국 자국산 파워팩 개발에 매진했고 현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수출과 국내 물량에 해당하는 4차 양산분부터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1조 9,400억 원을 투입해 150여 대의 K2를 생산 국내에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국산 파워팩 장착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한국은 독일이나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계적 수준의 주력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으며 K2 전차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상징적인 무기이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외세의 압력과 국내외 비판을 모두 극복했으며 특히 독일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차 강국 미국과 독일을 완전히 따라잡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X는 대부분의 스펙에서 폴란드형 K2 버전인 K2PL을 압도합니다. 화력, 장갑, 첨단 센서, 전장 관리 체계 등 전차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보다 우수합니다. 깐깐한 폴란드가 K2PL과 별개로 M1 계열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벼운 차체에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갖춰 험지 기동에 적합하고 디젤 엔진을 사용해 연비가 우수한 K2 전차를 경전차로 쓰고 연비가 나쁘고 비싸지만 장갑을 비롯한 종합 성능이 우수한 M1 전차를 중전차로 쓸 계획인 것입니다. 독일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독일은 라인메탈사의 KF-51 판터를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한 뒤 현장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스펙만으론 K2가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한때는 최강의 전차였던 레오파르트2가 10여 차례의 개량을 거쳤지만 결국 한계를 맞아
K2전차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된 것처럼 설계 시점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국산 파워팩 장착을 통해 K2전차는 이제 진정한 메이드인 코리아 전차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독일과 미국 등 세계 최강의 전차 강국들과 계속 어깨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K2전차의 끊임없는 개량과 더불어 K3전차를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전과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7일 K방산 경쟁자 영상입니다. 2022년 튀르키예가 국명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한 후 공식적으로 기존의 터키 대신 튀르키예라는 명칭을 써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튀르키예를 예우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은 튀르키예에 K9 자주포와 K2 전차, KT-1 기본 훈련기를 수출했고 튀르키예는 K9 기술을 바탕으로 T-1호 프르트나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프르트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가 튀르키예의 독자 개발 자주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인데요. 설계부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프르트나는 K9의 차체와 55mm CN 98 강선포 등의 주요 부품 기술을 이전받은 일종의 파생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부터 벌써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에 대한 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국제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아큰즈와 함께 파키스탄,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의 성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방산 산업을 애국적인 산업으로 치켜세우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추진력은 튀르키예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방산업계를 발전시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74년 키프로스 사태의 충격 때문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그리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튀르키예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자국의 방위력을 자국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외부 의존적인 군사력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튀르키예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방산업계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환경도 방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임을 깨달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업의 발전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요 무기 수출 품목은 꽤 다양한 편인데요. 무인기, 전술 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총, 기관총, 포탄, 미사일 등으로 각각의 무기체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입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튀르키예의 방산업체인 바이카르가 개발한 중고도 장시간 채공 무인 항공기로 정밀 타격 능력과 뛰어난 감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아,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TB2는 우크라이나,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그 가성비와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 덕분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전술 차량 역시 많은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전술 차량으로는 오토카르사의 아르마가 있는데요. 아르마는 6x6 및 8x8 구성으로 제공되며 바레인, UAE,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차륜형 장갑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NSS가 개발한 파르스 시리즈는 4x4, 6x6, 8x8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 수송, 정찰, 다목적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르스 시리즈는 리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개인화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KE는 다양한 종류의 소총과 기관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들은 주로 군사 및 경찰용으로 사용되며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 역시 튀르키예 방산업계의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특히 로켓사는 정밀타격을 위한 다양한 로켓 및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유도미사일 시스템인 시리트와 대전차 미사일 UMTAS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무기 수출을 위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무기 전환이 가능한 민수용품을 대규모로 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공공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뒤로는 러시아에 민감한 물자를 공급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물자는 주로 반도체 칩과 통신 장비 등으로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민감 민수용품 45종을 러시아와 구소련 5개국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수입하는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수출 자료와 이들 국가의 수입 통계 간의 불일치는 이러한 물품들이 실제로는 러시아로 운송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튀르키예가 수출한 민간 품목의 총 규모는 1억 5,8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같은 기간의 수출 규모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민간 물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막던 족쇄도 하나 풀렸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3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수출된 드론 기술이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측에 의해 사용된 것을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기 수출 해제는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캐나다는 앞으로 무기 수출 허가를 개별 사례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자국 무기가 나토 비회원국으로 재수출되거나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확인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튀르키예의 외교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기 추가 도입 및 나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튀르키예 간의 방산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더욱 활성화할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근차근 성장해오던 대한민국 방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급격하게 부상했는데요. 한국 방산업계가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와 같은 경쟁국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력의 지속적인 향상, 혁신적인 제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과 동맹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